이화여대 댄스 동아리 팀을 소개합니다. 레디 댄스! 액션. 오. 아. 저만 쓰고 쓰니까 약간 사오정 오늘 같네요. 그러면 이 추억 여행은 우리 오늘 액션 분들과 함께 사오정 같기도 하고 추억 여행 골무 같기도 하고 개구쟁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야, 저거 많아 저거. 이제 나흘 뒤면 대학 입대 쪽이죠. 만들기, 그리기, 글짓기에다 세마기까지 남은 방학 숙제는 모두 예쁘고 깨끗하게 끝마쳐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선보였죠. 친구 생활이었나요? 방학 때? 설레임과 그렇죠. 기대 사이 그렇게 1년을 보낸 아이들. 이젠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이며 며칠 있으면 들어올 후배들에게 충고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공부는 잘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요. 우리들한테 까불까불거리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새 학기에는 어떤 모양의 필통과 노트를 쓸까? 부모와 함께 나와 매장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학용품을 고르는 학생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설레임에 가득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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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필통, 요새 필통, 14단 필통. 와, 물론. 야, 저거 완전 그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누르면은 막 올라오고 막 지우개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25년 전 입학식입니다. 콜릭의 손수건은 필수품이었고. 태어나서 처음 학교 친구를 만났는지 앞으로 나란히 있었나? 어색하기만 네, 합니다. 좌우로 나란히, 반좌우로 나란히. 그러나 지금의 입학식에서 어색함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어제? 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등 서울 시내 26개 대학과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오늘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새 학기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너무 기쁘야. 앞으로 미팅도 많이 하고요. 미팅이야 미팅이야. 많이 배우고 그럴 거예요. 요즘 설악권 콘도미니엄에서 열리고 있는 새내기 미리 배움터, 즉 대학 오티. 오리엔테이션의 큰 통지는 서로 간의 첫 만남을 통해 대학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대학 생활이구나 하는 좀 새로움과 신선함 같은 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신입생들이지만 학과별 대안 경기를 통해 금세 하나가 됩니다. 아, 오티 때 눈 많이 맞죠. 그렇죠. 신입생들은 이제 사실 요즘 대학 생활의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아니요. 야, 요즘 코로나로 많이 이렇게 좀 각박하고 조금 다들 힘들고 지치지만 빨리 저때 이런 정겨운 정 있는 옛날에 낭만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